이제 데몬이기 데몬 그랩으로 누굴 또 먼저 끌어올 수 있냐. 네. 그게 대신 끌려가주는 것도 좋거든요 바드보다. 그렇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도 네, 결과적으로는 교전을 동시에 열고 있거든요 포커싱을. 네. 요맹이 선수가 계속 뭔가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을 일단 잘 끊어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홀리나이트가 맞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일단. 노은동 입장에서는요. 휘두르기 블래스터가 맞았다 시작한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화염 방사기 휘두르기 훈서 네. 율법 아 근데 육공 선수가 이미 스킬을 깔아둔 뒤였고 네. 네. 신의분노비 쪽에서 신상검 아, 화염방사 또 뜨거워요. 와 행진곡이라서 이거 못 오죠. 아, 요맹이가 꽤 많이 체력이 자 대공연설 두르긴 했습니다만 와 훈서가 오히려 버티질 못했고 이거 각성기를 서로 받아치는데 사용하면 지금 비율이 잘 안 깨져요. 이래서 그러니까 요맹이도 가겠는데요. 그렇죠. 네. 신의 분노.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 살았어야 각성기. 되는데 예. 이게 휘두르기의 장점이죠. 아 우리 각성기 두 개. 그렇죠. 서포트 각성기 두 개. 아 지금 콤보가 다 들어갔습니다. 버틸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충분히 버텨집니다. 아니 거의 풀 체력이었는데 지금 체력 보세요. 이제 육공 선수만 남았거든요 각성기. 네. 이게 휘두르기의 장점이고요. 아, 많은 절구. 팀들이 무서워했던 그 투 서폿의 힘. 더 보여줘야 돼요. 악마화 됐어요. 네. 아 근데 위쪽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 홀리나이트를 육공 선수가 일단 끊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와. 어쨌든 악마 대신에 호날두가 갖고 지금 아 동호 선수가 계속해서 포커싱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동호 선수가 포커싱 되면은 아무도 케어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서포트를 예 6호까지 어쨌든 제 오픈지엘까지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스코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요운동. 자 오픈지엘은 또 살아갑니다. 월삼각 풀었고 이거 끊고서 계속 태그 매치 만들면 아직 시간이 괜찮거든요. 일단 바드까지 끊었어요. 아, 지금 봅니다. 헤비터렛 각성기 썼고요. 이거 맞바라지 이거죠. 자 일단 일단 육홍이 많이 몰렸어요. 그렇지 육홍이 근데 육홍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자, 시간이 없어요. 휘두르기가 첫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참 이 댕감에서의 장점을 예, 휘두르기가 아, 진짜 그 강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홍의 데미지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팀 내에서 딜러를 하는 선수가 육홍이니까. 근데 육홍이 데미지를 잘 넣을 수 있게끔 판이 만들어졌다. 그럼 성공인 겁니다. 네. 결국 요운동 입장에서는 누가 선봉으로 서서 같이 싸워주냐인데 이제 아까는 그게 홀리나이트였다면 이게 배틀마스터가 돼서 먼저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사이드를 노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랩은 한번 통하지 않았었고요. 네, 타이밍에 네 각성기 위에 자, 아 이거 잡아먹기가 콜롬까지 아예 여기서 칼을 빼줍니다. 요운동 완전 고투잔데 이거 일단 심포니아로 버텼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투서포시기 때문에 이 육홍 선수의 체력이 이게 금방 죽을 피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잡아야 돼요. 아, 이거 유콩 잡기 위해서 와 마무리 아. 훈서. 자, 그래. 자, 이건 왕 케어용으로 유콩 선수가 써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둘이 같이 포커싱을 요맹이 쪽으로 했었습니다. 유콩 선수는 아마 각성기를 거의 끝자락에 쓸 거기 때문에 뭐 역전용 아니면 버티기용으로 만져. 야몬 선수가. 통신처리 마무리 지금 갈려놓고 갈아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도 같이 셋이 같이 육홍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그래도 야문 선수가 이거 잘 풀었어요. 네. 들어와가지고 훈서 선수 이러면 적극적이지 네. 못하고 이걸 또 도망가요? 살았고요? 그래도 쉽게 다시 풀었어. 바드가 우려 양쪽 모두 다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 결국 훈서를 데려가네요. 자 이거 여기서 근데, 체력 더 빠지면 안 돼요 요 운동은. 네. 자 근데 이거 터렛 깔아야죠 이제. 헤비 터렛 각성기까지 불러냈습니다. 훈서 선수 한 방 들어가면 사실 바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네. 연장전은 갔는데 육홍이 육홍? 자 광시국 빠진 상태고요 위쪽에 네 에너지 필드 버티고 있습니다. 바드 물러! 자 야몬 각성기! 야몬 각성기! 요맹이 잡으면! 자 오히려 그 요맹이 선수가 약간 깊게 빠진 네. 느낌이죠 함정에! 그렇죠. 게이터 밀업처럼 문쪽에! 자 이거 끊겼어요! 요맹이는 아직까지 자 쉴드 둘렀어요. 버틸 수 있죠 이거. 예전 기다려 끝납니다. 회전하기 공 선수의 이
입힌 피해량을 보세요. 확실히 전 첫 번째 세트보다는 피해를 입힐 수 없을 만큼 본인도 많이 물렸다는 얘기고, 그런 만큼 요 훈동도 뭔가 해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걸 훈사오가 잘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기세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 이거 봉마도 버텼고요. 어떻게든 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메이가 월성각 쓰고 초풍각 쓰고, 근데 이게 바로 반격이 이렇게 옵니다. 네. 자, 그런데 야몬이 좀 위험하죠. 그렇지? 네, 이런 장면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메이 터집니다. 아, 미사일 폭격. 아, 그리고 윙격이 아니고 각성기. 이러면 요 운동 전반적으로 체력이 훅 떨어져요.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시작은 좋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휘두르기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다니까요. 아, 이거 초반부터 주도권 확실하게 잡는데요. 지금 체력 차이가 너무 커요. 두 명 요메이 훈서도 체력이 너무 적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훈서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이번 유콩이 지금 많이 버텼거든요 혼자서. 아, 근데 이건 쉽지 않겠네요. 초풍각 그 이후에 버리고. 자, 근데 이게 야몽까지 아웃된 건 원하는 그림이 아닐 텐데. 예, 예. 또 버티게 만들어 줬고요. 자, 절구 깔았어요. 설마 이걸 털 못 보나요? 아니 근데 이게 체력이 벌리면 이거 60 이러다가 조금 빠른 시간에 터렛까지 설치해서 버틸 수도 있어요. 네, 훈서는 악마화였는데 오히려 다운이 되고. 아니 이게 저는 육홍 선수 그 체력이 그 조금 남았을 때 오히려 이게 상식으로 잘못하면은 이 꼬일 수 있겠다. 리스폰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그러게. 와, 이거 다음 절구 어떡하나요? 야, 뒤쪽에 개틀린 건 야몽 이거 아웃될 것 같고. 예. 육홍도 끊고 이거 오픈질 선수도 확실하게 체력 빼줘야 돼요. 잡아야 돼요. 네. 이 운동은 놓치면 안 됩니다. 스코어를 맞춰줘야죠. 근데 기상기 때문에, 기상기 때문에 오픈질까지는 그렇지 어떻게든 끊어주려고 보호막을? 보호막 얻었어요. 자, 근데 팀원 왔어요. 네, 훈서 선수도 위험합니다. 더 들어가면 올라가 위험해요 지금. 마지막 도날도 버티지 못했고. 자, 그래도 오픈질까지는 주고받습니다. 자, 훈서 경지. 이러면 그림은 휘두르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와, 진짜 게틀린 건의 신성공 연계까지. 이거 특히 오픈지의 선수가 마지막에 버텨줬던 것이. 자, 헤비 터렛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미사일 폭격 떨어지고요. 아니 터렛 이제 버티기 모드예요. 아니 레이저의 이 체력도 보이지도 않아요. 야, 심지어 여기다 전구 깔아줬어요. 아, 이러면 야내에서 버티죠. 버텨라. 야, 시간 없습니다. 휘두르기 강하네요. 와, 말이 안 나오네요. 60만 피해? 와, 진짜 육공 선수가 사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투서퍼 조합, 홀바 조합 세면은 여러분도 하세요 하면서. 네. 예. 근데 안 되겠네요. 블래스터 나만큼 잘한 사람이 없으니까. 없지. 예, 예. 지금 딜지표 보니까 나오네요. 조직하면 팀명이 휘두르기겠냐고요. 이 휘두르기를 안 맞고 그리고 나서 각을 봐야 되는 요 운동입니다.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세요. 아, 그냥 요맹이 진영은 이미 하게 됐다. 휘두르기가 각성기. 네, 이거 세로가 없다 보니까 쓴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훈서 그리고 뜨겁게 다시 한번 달궈주고 있는 유콩. 이게 다 데미지예요. 훈서 체력 깎였죠. 그 부분은 어쨌든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서 기회를 한번 봐줘야죠. 네, 다시 한번 이거 유콩 선수와 1대1 구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여기 쪽에서 1대1, 아래쪽에서 2대1, 서로 간에 하나씩 야, 1대1로 맞붙어. 그렇죠. 네. 명쾌하죠. 아, 훈서가 계속 체력이 깎입니다. 행진공 느려지고 버티고 유콩을 살려라. 아니, 심지어 악마화 됐는데 심포니아 도망다니고 있어요. 체력이 없어서 최생을 일단 늘리겠다는 선택인데. 야, 그리고 각성기까지 썼죠 요운동. 네, 약간의 이전과 다른 분위기는 그래도 각성기를 요운동 입장에서 지금 받아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거 안에 들어가서 지키면 순서 선수가 데이터 클럽션이 동우선수 살았거든요. 아래 빠져서? 네. 아, 이건 몰라요. 근데 아직 진짜 팽팽합니다. 야, 지금 세 명 이게 다 안 좋은데 큰일 났어요. 이거 셋 다 같이 가겠는데요. 유콩이 죽여. 아, 화염방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운 빠진 거. 와, 지금 케어도 들어오는 거 지금 그래브로 당겨오기는 합니다. 네, 지금 율법이랑 광시옥 같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 데리고. 그래브 죽어. 예, 과감한 판단.
네, 지금 육공 선수 체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광시국이랑 율법이 같이 빠졌었어요. 네. 아 근데 야몬이 이거 킬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공이 쫓아갑니다. 아 정의 집행 휘두르기 맞았어요 훈석. 어 잠깐만 프리딜 네. 프리딜 어? 와 이거 혼납 그전에 이게 같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어를 아마 동호 선수가 하려고 했을 건데 그거를 야몬 선수가 막고 결국 킬까지 만들어냈어요. 점점 차이를 벌려놓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결국 체력 보충하는 건 휘두르기고요. 복주 모드에 맞춰서 데미 터렛 깔아놓고 자 무구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맹이 자 그러니까 이제 터렛 버티기 모드. 네 일단은 윤서 선수가 체력이 없거든요. 자 악마까지 키면서 네? 자 근데 오픈지, 오픈지 슬슬 안쪽으로 또 약간 윤서 이거 윤서 윤서 악마와 악마와 윤서 살수 있으면 근데 아 휘두르기 맞았어요. 휘두르기 맞았어요. 그거 맞았다가요. 그거 맞았다가요. 3대3 아직 모른다. 네? 네 이거 연장전에서 아 일단은인데 그래도 육홍의 체력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당연히 자 포커싱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드가 보고 있어서 아 다시 한번 화염박사기 그리고 아, 심상감. 자 지금 스킬 빠졌어. 이거 들어가야 돼. 훈소 선수 들어가야 돼요. 근데 행진곡을 깔아놔서 육홍 노래죠. 육홍 노래. 육홍이 버티나요? 육홍 버티. 육홍 버티. 그대로 에너지. 우승. 자 에너지 피대로. 아 이러면 그대로 우승 결정나요. 휘두르기가 우승 차지합니다. 육홍 선수가 승리를 다 가져갔고 배틀마스터도 네. 풍신 초래를 계속 끊기는 아, 귀인까지 우승 트로피. 트로피 네 휘두르기가 2022 시즌 로열 로더스의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뭐 우승한 것도 당연히 좋은데 경기력도 너무 서로서로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덕담이 뭔가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죠. 6공 홍재우 오픈즈 김경식 야몬 이재준 로스트아크의 PVP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 휘두르기 팀이 장식합니다.